동일 선거구에서 3회 이상 출마해서 낙선을 한 경우 공천을 배제하겠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 같은 원칙을 세우자 후보들 사이에서는 가혹하다,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해당 방침에 삭제를 요구를 했는데요. 자, 직접 연결해서 공천 룰을 포함해서 정치 현안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축하 메시지 뭐 좀 더 강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그 얘기보다는 지금 해야 될 얘기 많아서. 네. 자, 지금 보니까 동일 선거구 사수생 이거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게 조금 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단 충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그 사실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군사들을 많이 잃어버린 사실 엄청난 참혹한 결과가 나온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수원시장에 나갈 계획이 사실 없었었는데 당에서 요청을 받아요. 이른바 차출. 예. 왜냐하면 이제 나갈 사람도 없고 없으니까. 적정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예.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이 그 후보 찾아다니느라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잘못하다가는 후보도 못 내는 선거구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당의 요구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였기 때문에 네. 그 남경필 지사를 우리가 구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총알받이 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나갔거든요. 네. 결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뭐 이기긴 어려웠던 상황이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나가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거의 뭐 경기도에서 예. 그 59개 당협이니까 59개 그 국회의원 그 자리가 있는 그곳에서 네. 도의원이 120명이 넘는 전체 그 뽑는 그건데 한 명 됐다 그러면 한 명 됐죠. 예. 예, 얼마나 험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수도권 선거 그 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분들은 으흠. 사실 이번 선거에서 그 지점에서 가산점을 줘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예. 근데 그 2018년도도 포함해 갖고 지금 세 번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선당우사 어려울 때는 선당우사 막 하면서 예. 막 출마하라고 막 꼬드기고 권유를 하다만 나중에 지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맥락이 비슷한 건가요? 예, 비슷한 겁니다. 아~ 졌다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기억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충격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2018년을 그럼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룰을 만든다면.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규칙을 가지고 공천 신청조차 배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는다면 네. 그거는 저는 그 위헌 위법 요소도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 위헌 위법 말씀을 하시나 보니까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죠. 지금 법원에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데 이거 공관위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공관위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이 보통 공당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룰을 만들면 공천에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당 내부의 어떤 자율적인 행위. 네, 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보고 네. 그거는 뭐 법원이 그 터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율적인 네. 거니까 터치 못할 거 해서 만들 예.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거 네. 컨트롤 안 됩니까? 아, 그게 뭐냐면 저희 예. 당헌당규상에요. 예. 그 공관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런 독립적으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아... 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가 네.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하. 독립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거 얘기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논의의 진전이 조금 있었는지 궁금해요. 다른 또 최고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논의의 진전이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까? 그 공간이 안에 이 네. 최고위원회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루트는 방법은 거기 사무총장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사무총장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공관위는 예, 그냥 알아서 예,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이준석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험지라도 12년이면 40대 출마한 사람이 50대고 또 50대 중후반이 되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 성장할 길을 뺏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공정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죠. 아, 일반적일 때 이 말이 맞다. 공정이고 예, 기회고 예, 균분이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2018년을 못 잊는다니까요. 2018년이 예, 완전 졌잖아요. 2018년 그 지방선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경험을. 그러면 그때 그 경우에는 만약에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그걸 페널티를 주면서 나오지조차 못하게 한다면 네. 그거는 공정하지가 못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맨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예. 그러면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핏줄이 달라도 예. 가족인 거예요. 공당의 당원들은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원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천룰 관련해서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현역 의원 출마 시 10%. 또 탈당 또 출마했을 때 15% 뭐 이래서 홍준표 의원이 좀 반발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인당 최대 페널티 10% 감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경우도요. 예. 그 5년 내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 경우에 10% 감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험지에서 세 번 이상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 부분은 그럼 이것도 감점을 해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 감점하고 그거 아니 배제니까 완전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배제니까 완전히 차이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사실 그걸 해당 행위라고 보고 감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분들은 배제를 하면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했나요? 아하,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실은 당원들의 그 감정, 우리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최고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제가 들어봐도 참 좀 안타깝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관위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이제 공관위는 예. 공천 신청은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그런 룰로 적용하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배제해버리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부터 그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경우와 신청은 받지만 이 룰대로 배제하겠다라는 거 예. 뭐 이런 경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했다라는 거는 진짜 그건 위헌 위법의 사유가 분명한 거고요. 네. 신청은 받지만 이걸 배제하겠다 그러면 그건 법원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배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 같아요. 이게 재량 의 범위를 벗어난 건지 아닌 건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하여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자 이게 뭐 윤핵관이라고 뭐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선인이 당이나 지방선거 등에 취임도 전에 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당선자께서는 네. 처음에 당의 일은 당에게 네, 정부는 이렇게 분리해서 그 당선자께서 당의 일을 개입하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걸 약속을 지키신다고 보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 그 각자 여러 가지 본인의 그 홍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여져요. 예. 그런데 자가 발전이다 이른바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 뭐 꼭 자가 발전은 아니지만 홍보 차원에서 네. 하여튼 뭐 대통령 네. 가까우니까 앞으로 예. 뽑아 달라 이런 의미가 클 것이다. 예. 예. 요 질문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 김앤장에 있으면서 4년 정도 18억 원 이상 받았더라고요. 이거 민주당에서
송곳 칼날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본인들이 과거에 뭐 청문회 했던 걸 보면 뭐 칼날 검증한다 그러면 부끄럽지도 않은지 일단 그 지점을 지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은 그 로펌에서 고액 네. 그 이제 자문료라든지 네. 이런 그런 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인수위에서도 알았던 거는 같아요. 알았겠죠, 아마도 이 정도는. 예,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지금 현재 172석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 부분에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말로는 칼날 같은 검증이지만 거의 발목 잡기 형식으로 이 처음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이제 꺾어버리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네. 그걸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또 그 중에 좀 드러나는 것들이 이렇게 로펌에서 자문료, 고문료 받은 건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저 총리 하려고 지명을 받았었는데 당시 아마 제 기억에 5년간 한 16억 정도 받았었나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낙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정관 예우라고 봐야 되는지. 그 경우에는 사실 이 한덕수 우리 후보자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 좀 더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뭐냐면 그때 그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가 봤을 때도 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약간 그런 정관 예우인데 직무 관련성 있는 정관 예우가 아니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께서 더 이 경우보다는 아하. 좀 심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네. 네, 뭐 하여튼 뭐 청문회 과정도 아마 지켜보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미경 최고위원님 혹시 금요일 날 저희 코너에 나오시는 거 아시죠? 네. 거절하시면 안 되고요. 금요일 코너 네. 당대포 고정 출연자십니다. 대포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뭐 다음 네.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